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YF를 통해 독일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배수연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독일에서의 제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독일 교환학생 생활을 목표로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7시쯤 호스트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요. 독일에서의 아침은 주로 빵 혹은 뮤즐리와 같은 시리얼 종류를 먹습니다. 빵 위에 고기, 치즈, 잼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올려서 먹을 수 있어요. 학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15분 정도 걸리면 버스 안에서 친구와 숙제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곳이 저의 학교예요. 저는 독일의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을 다니며 제 학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매 2교시 그리고 4교시 이후 15분 정도의 긴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모두들 주로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고 각자 싸온 음식을 먹습니다. 각 반은 15명에서 25명 정도로 한국의 학급들보단 규모가 대체로 작아요. 시간표는 한국과 같이 매일 다르며 대개로 3시 반에 끝나는 8교시를 해요. 저는 교환학생이지만 여전히 수업을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며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봅니다. 독일은 학교든 어디든 자전거를 굉장히 애용하는데요.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잘 정리된 도로와 잘 약속된 보호 보호받아 안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애용하게 되었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가장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요. 이날은 식기세척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정리를 했어요. 저에게 딱히 부여된 집안일은 없지만 저는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제가 주로 아침을 차리며 다리미질을 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제 방이나 물건은 제가 당연히 알아서 하고요. 이날 오후엔 날씨도 좋아 학교 친구와 레스토랑을 예약해두었습니다. 역시나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독일은 여전히 기독교에 영향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편이에요. 공휴일도 많고 그에 따른 여러 종류의 축제도 열립니다. 이날은 기독교 행사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행사들 중 하나인 슈튼페스트에 갔다 왔어요. 일요일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서 다른 도시로 놀러 갔어요. 독일의 기차는 한국의 지하철처럼 이용되는데요. 독일 내부뿐 아니라 주변 유럽 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등등까지 기차로 이동이 가능해요.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지라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이날 같이 놀러간 친구는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친구 사귀기는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독일어를 잘 하던 못하던 자신감과 친근함이 중요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친절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겠죠. 축제 두 번째 날은 제 호스트 동생과 같이 갔어요. 호스트 가족과 많이 놀러가거나 여행을 하진 않지만 주말에 차를 마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카페에 가는 등 소소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독일은 만 16살부터 맥주, 와인과 같은 발효주들을 보호자의 허가 없이 마실 수 있는데요. 비교적 술 문화가 개방적이라 15살, 16살 생일파티에서도 맥주부터 보드카까지 흔히 볼 수 있어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